여러분이 제 치앙라이 화이트 템플 영상이 재미가 없다고 해도 제 영상이 인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 보고 싶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 영상을 만든다고 했죠? 자, 화이트 템플 2탄 나갑니다. 라이아빠 빨리 중국인들을 피해서 사진 찍을 거 찍고 가야 돼요. 치앙라이에 가는 이유는 화이트 템플을 보기 위해서였다. 우리 라이 가족은 야, 함께 했으면 아침 일찍부터 화이트 템플을 구경에 나섰죠. 거기서 예쁜 사진도 찍고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라이가 뛰는 이유, 라이는 모든 사진에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오고 싶어서 열심히 뛰었답니다. 자, 일단 또 딴 데로 옮기자. 여러분은 라이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럼 라이 가족이 화이트 템플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라이에 가는 이유는 화이트 템플 때문이다. 여행 중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진을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아마 제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왜냐? 라이와 함께 사진 찍는 건 재밌거든요. 화이트 템플에선 아무데나 사진을 찍어도 거의 작품 수준의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대체 찍는 거 같아. 아니야, 내 사진 내 경력이 몇인데. 너 내 사진 이상하게 찍어. 너는 요다 요다. 나 요다 좋아하잖아. 야, 저 요다 밑으로 가봐. 요다 따라해야지. 자, 가봐. 요다 요다에서 찍어야지. 열심히 요다의 포즈를 따라하고 있는 라이. 그리고 갑자기 라빠도 등장을 했죠. 라빠와 딸 둘 다 열심히 요다를 따라하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하하, 재밌었어요. 역광만 아니면 여기도 멋있는데. 정말 구석구석 아주 멋진 구조물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여기 인스타 핫스팟 아니야? 야, 화이트 템플은 진짜 좋네. 사람들이 이게 치앙 라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이트 템플이 좀 크지? 아, 진짜 이건 볼만하네. 근데 종 치면 무슨 의미야? 라이더 너 쳐봐. 안돼 안돼, 한 번만 쳐야 돼. 치앙라이에 오시면 화이트 템플 꼭 들려보세요. 뭐가 이렇게 대단해? 무슨 부처님이 구름을 타고 있어. 저 황금인데. 이래서 사람들이 치앙라이 하나 봅니다. 어마어마해요. 아유, 단돈 50바트에 이런 구경을 할 수 있고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원래는 그냥 버려져 있던 사원이었대요. 왈롱쿤은 찰름차이 코시피팟이라는 분이 11억 바트 한화로 한 400억 원 들여가지고 이곳을 그냥 건설을 계속 진행하나 봐요. 일단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진 찍고 노는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황금 사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황금 사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와이프 말을 들어야 돼요. 안에 별게 없습니다. 아, 별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와이프의 선택, 굿 초이스였고요. 아, 저기서 또 우리에게 또 사진을 찍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그래도 건질 거 건진다. 야, 야, 오늘 나이 너무 좋잖아. 김혜 장난감 살게. 오늘 너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장난감 제대로 건질 거야.
자, 이곳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완성이 되려면 다른 60년 동안 시간이 필요하대요. 아, 어마어마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은 불교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부분도 같이 공존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뭐 사탄의 얼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 울버린도 있고. 가장 럭셔리한 화장실.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화장실입니다. 보세요. 다 금으로 처박혀 있는 화장실. 자, 여기서 오줌을 싸면 오줌이 노란색이 된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화장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너 영상 잘 확인하고 있어. 응. 아, 이곳에 로보캅. 로보캅 모가지를 땄고요. 데드풀 모가지도 땄습니다. 터미네이터 모가지도 땄고요. 그리고 사탄 모가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모가지도 땄어요. 밝게 웃으나? 자,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건질 거 다 건졌고요. 진짜 중국인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그들을 피해서 사진과 영상을 건졌어요.